아이는 놀면서 자란다고 하죠. 아동 발달의 핵심 놀이. 이 놀이를 좀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곳 진주 장난감 은행이 또 한 곳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지 모르겠을 때, 아이에게 새로운 놀이를 알려주고 싶을 때 진주 장난감 은행이면 오케이. 아이도 부모도 모두 행복한 곳 진주 장난감 은행으로 함께 가시죠. 얼마 전 새롭게 문을 연 진주 천전동 장난감 은행. 많은 이들의 축하와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놀이터나 뭐 다른 키즈 카페 같은 데 많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장난감 은행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도 놀이터 이용해 보려고 오늘 왔습니다. 천전동 장난감 은행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활짝 문이 열려 있는데요. 1층 장난감 대여실부터 2층 놀이터까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가득입니다. 천전동 장난감 은행은 지금 7월에 개소를 했어요. 진주의 장난감 은행이 시청, 무지개동산, 은하수동산, 충무공동 장난감 은행, 찾아가는 장난감 은행이 있고 지금 여기 이곳에 천전동 장난감 은행이 얼마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장난감들과 그리고 신체 활동을 하는 신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유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정글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나이에 따라 장난감도 놀이 방법도 다른 것이 당연지사. 이곳 아장아장 놀이터는 4살 이하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 공간인데요. 좀 무료로 와서 애들이랑 이렇게 즐기니까는 좀 좋은 거는 있고요. 시설도 천전동이 또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깔끔한 이런 것도 괜찮고 엄또 동네에 생겨서 그건 또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쪽 동네 생겨가지고. 집에 있는 장난감을 가져와도 되고 미리 구비된 장난감을 활용해도 좋고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잘 구비되어 있어서 아들하고 와서 독방 육아로 힘들긴 한데 너무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시간도 잘 가고 애기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형아들의 놀이터로 가볼까요? 펄짝펄짝 놀이터는 5살 이상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독특한 악기들부터 정글짐, 미끄럼틀까지 온몸으로 즐기는 놀이기구가 가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키즈카페 가기 힘든데 소수 인원만 받아서 하니까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번에는 장난감 은행의 핵심, 장난감 대여실로 가볼까요? 아기 바운서 같은 대형 장난감부터 블록놀이 같은 작은 장난감까지. 근데 이게 다 무료라고요? 회원증 발급에 따라서 연회비는 2만 원이고요. 1년 동안 별도의 이용료 없이 무료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갖고 놀까? 덥석 사기에는 고민되는 장난감을 이렇게 무료로 빌릴 수 있으니 인기가 좋을 수밖에요. 이거? 볼링? 이거 하고 싶어? 응. 이거 빌릴까? 이거 하고. 천전동에 장난감 은행 생겼다 해서 그 장난감 대여하고 책도 대여 된다 해서 한번 와봤어요. 신분증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아이가 있고 진주시민인 것만 확인하면 누구나 대여 가능! 한 번 빌리면 2주 동안 쓸 수 있으니 기간도 넉넉하죠? 진주 지역에 장난감 은행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장난감도 빌릴 수 있고 책까지 대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각 진주 장난감 은행에서 가장 바쁜 곳이 있었으니
닫고 또 닫고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이는 이분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반납이, 장난감 반납이 들어오면 오염된 부분을 확인해서 오염을 제거하고요. 이렇게 오염된 부분이 보이면 여기다 솜에다가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이제 부분적 오염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지고 물고 빨고 온몸으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이기에 이런 소독 작업은 필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매번 소독 작업에 임한다고 하는데요. 아, 네.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은 그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먼지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알코올과 알코올 솜으로 한번 싹 다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균이라든가 묻어 있는 것을 제거하기 세균이라든가 이제 각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살균 세척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서 저희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일하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진주 천전동 장난감 은행 자랑 나갑니다. 이것도 되게 또 살균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천전동 장난감 은행에서는 대여사업, 영유아놀이터, 시간제 보육실과 다양한 체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실은 8월 초부터 운영 계획이고요. 음악, 미술, 과학, 체육 등의 이제 수업으로 진행하는 놀이체험 교실은 9월부터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천전동 장난감 은행은 중부권역에 부족한 보육지원시설로 설치되었습니다. 영유아 가족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대되고 양육가정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육아 고충 해소와 양육 사각지대가 없는 고품격 육아복지,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한 진주를 만들고 찾아가는 장난감 은행 외 5개의 장난감 은행별 특색 있는 운영으로 이용자의 욕구 충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잘 놀아야 잘 큰다. 아이들에게는 늘 새로운 장난감을, 엄마 아빠에게는 잠깐의 여유를 선물하는 진주 장난감 은행.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터로, 엄마 아빠에게는 육아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진주 장난감 은행 많이 사랑해주세요.